예, 이제 드롭하이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실제로 그 U5 PBR에 올려봤습니다. 제 U5 PBR IP는 192.168.0.151번이고, 이제 드롭하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8989 포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하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사인인 누르시면 로그인이 됩니다. 로그인되면 이제 그 지정한 경로에 대해서 이제 그파일 관리를 할수 있게 돼 있고, 정확하게는 뭐어 제가 한번 영상을 찍었는데 이게 배경음악이 너무 크게 들어가가지고 새로 찍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먼저 이게 보시면 뭐 파일을 갖다가 이제 선택해서 올리는 기능, 그 다음에 이건 폴더를 선택하는 기능, 예,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파일을 하나 생성하는 겁니다. 텍스트 파일로 하나 생성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셨으면은 얘를 갖다가 이제 뭐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 버튼 누르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브라우저에서 지원되는 파일에 대해서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음악 같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생을 하면 재생이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이 노래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 파일로 이렇게 재생이 또 되기 때문에 MP3 플레이어로 간단하게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영상 같은 경우에는 MP4 파일을 이렇게 재생해 보면 이게 브라우저 안에서 바로 재생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파일 업로드를 한번 해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걸 만약에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업로드를 하면 이제 파일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폴더 채로 이렇게 업로드할 수 있고, 파일 여러 개 이렇게 집어가지고 업로드할 수 있고, 단일 파일도 업로드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로드 속도는 대부분 한 20메가 정도 나오고, 약간 지금 에러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한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에러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크게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예. 지웠다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업로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업로드 속도는 한 20메가 정도 나오고, 다운로드 속도는 한 40메가 정도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용량 큰 파일이 있어서 그런가? 일단은 이거 진행하는 동안 다른 거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토탈 커맨더처럼 파일을 이제 그 창을 두 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제가 만약에 뭐그 다운로드 폴더에서 이거 노키자카 영상을 비디오 폴더로 옮기고 싶으시다 그러면 얘를 갖다 끌어다가 여기다가 놓은 게 아니라 비디오 폴더를 열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놓으시면, 예, 무브로 하면 이렇게 바로 이동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설정 버튼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제가 지금 프리빌리지 그 계정으로 생성해 가지고 이 계정을 추가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설정을 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예, 이거 파일 업로드가 안 끝나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특정 파일에 대해서 에러가 나는 부분도 있는데, 예, 정확하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PDF 파일 같은 경우에도 그냥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제가 이거는 델 베뉴 델 레티튜드 517호로 필기한 파일이고, PDF 확인하실 수 있고, 네, 파일 업로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능이 하나 더 있는 게, 이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파일을 이제 쉐어 버튼 눌러가지고 공유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넣으시면 바로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는 겁니다. 예.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거나 쉐어 버튼 눌러서 이거 다운로드를 체크를 해제하고 복사를 하면은 브라우저에서 바로 재생할 수도 있는 그렇게 설정이 됩니다. 예, 뭐 기본적으로 기능은 이 정도고, U5 PVR에서 잘 작동이 된다는 점, 예, 그게 좀 만족스러운 것 같고, 넥스트 클라우드는 좀 기능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많이 느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좀 아쉬웠는데, 이거는 작동이 빨리빨리 돼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뭐 계정별로 뭐 권한 설정을 할수 없다는 게좀 아쉽긴 한데, 그냥 단독으로 쓰고 파일을 뭐 공유해주고 이런 데 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리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